초밥도 얼짱 먹었지 하는데 야야 그런 말 진짜야. 아 진짜 창피하다. 진짜 우리 동네에서 진짜 예뻤다고 막 그런 말 하지 마. 진짜 창피하다. 아, 할 거면 알았어. 너가 뭐 그렇게 말하기 정하고 싶다면 오늘만 계속 말해. 알았지? 오래전부터 전설이었지. 오늘만이 아니고 하는데 그건 맞아. 옛날에 어렸을 때 나 전설이었지 거의. 진짜 아 근데 제 말로 말하기 좀 그런데 예쁘다고 좀 유명했었어요. 꺼져. 아니 엄마 나 오빠 아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부터 예뻤습니다. 여기 애기 때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? 뭐야? 언니랑 저랑 언니 저랑 언니 어렸을 때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? 어렸을 때 저거든요? 제가요 입술 필러 맞았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. 근데 제가 입술 필러가 아니고 진짜 입술 생긴 게 원래 이래요. 눈썹은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 있잖아요 그 요즘 아이들은 몰라. 요즘 아이들은 그 옛날에는 그 한복 입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 사람들이. 옛날에는 한복도 자주 입었었어. 요즘 학교는 물론 집에서도 아이들이 한복 입는 모습 찾아보기 참 어려운데요.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나의 증조 할머니 때까지만 해도 걔 맨날 한복 입고 다니셨어. 아름다워.